이거는 나중에 만드세요. 오늘 연습이니까 자기 아이디어 만드시지 말고.
도와줄게요. 여기만 세팅을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우스 휠을 제일 아래로 내려보세요. 제일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엑스트라
엑스트라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없는 어린이는 여기 엑스트라를 누르면 돼요. 뭐해? 없는 어린이는 엑스트라를 누르면 돼요. 엑스트라 못본 어린이. 그 다음에 계란을 한 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에요. 계란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가운데에 놓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했어요. 이거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면 되겠죠? 자, 검사감이 물어보면 다시 왼쪽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달걀 되겠죠? 자, 이제 달걀이 됐으면은 이 눌러봤는데요. 어?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요. 자, 이제 자기 전에 크게 돌리려면 마우스 휠을 앞으로 해다가 뒤로 해보세요. 크고 작게. 크면은 영어로 뭐라 했어요? 빅. 작으면 닭다리가 이상하죠? 뼈마리라서 그래요.
없어도 됩니다. 만세는 다리를 한쪽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다리 색하고 목숨 색하고 다르겠죠? 자, 이제 빨간 입을 붙여보겠습니다. 입이 어딨나요? 토끼귀. 토끼귀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건 어려워요. 토끼귀를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를 잘 회전시켜서, 위도 잘 회전시켜서, 잘 회전시켜서 입 앞에 있는 데에다가 붙이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울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서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잘 되고 있나요? 처음이니까 잘 안 되더라도. 토끼귀를 이용해서 우리는 병아리의 입을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돌려보세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입이 끼어져 있는 습도가 있어요. 어떻게 다시해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딜리트 키는 엔터 키 바로 오른쪽에 있는 D로 시작하는 키예요. 아, 딜리트 키 알아요. 공공소? 야, 이거 못 붙이겠어요? 마우스 위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붙여보면 됩니다. 반대로 도와줄게요. 자, 입 붙이는 어린이는 눈깔도 붙여보세요. 근데 눈깔은 엑스트라에 없어요. 눈깔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위로 막 찾아보면 눈깔 같이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얘를 넣으면 돌려야겠지. 그렇지, 돌려. 잘했어. 야! 야! 어! 아! 나 입고 있어! 내가 먹어.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보내. 마우스 오른쪽, 그렇지, 돌려봐. 옆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예쁜 닭이 됐나요? 예쁘게. 그 다음에 닭을 기본 도형으로 맞추면 여러분이 원하는 닭을 만들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돌려보세요. 눈깔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3D로 만들려면 왔다 갔다 조정하면서 마인크래프트처럼 도와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과거로 갔네요. 더 봐, 귀여웠을 때까지. 됐어요. 토끼귀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삐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입 만들었고, 눈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눈깔 너무 잘했네요. 입이 안 붙여져요. 입을 누른 다음에 돌려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입 붙이세요. 그렇지. 10등.
이제 그 정도 하고 방송 5분 정도 치고 돌리세요. 돌리세요. 선생님, 두 개 없는 갈게요.
그게 눈깔 똑같은 한 개 더 만지려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요. 얘를 돌리네요, 회장. 누르면 여기 있어요. 자유시간은 다들, 모든 어린이가 다 만드는 자유시간입니다. 서로서로 도와서 만들어보세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옆에 얘를 도와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C, 컨트롤 V. 컨트롤 V.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옆에다. 컨트롤 싸우지 말고. 자기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말로 움직이라고 하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알려줄게요. 이제 여러분이 만든 닭을